네, 방금 베트남의 소식도 나왔었는데 이제 제2의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얀마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벌써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Z세대 등 청년들의 역할이 큰 상황인데 지난 15일에 이 가운데 한 명이 군부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만달레이 의대 앞. 30여 명의 학생들이 군정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쿠데타 발발 이후 사흘 만에 최초로 시작된 이 거리 시위를 맨 앞에서 주도한 이는 타자산. 미얀마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무력한 상태였을 때 소규모 시위를 용감하게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쟁 의지를 다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얀마 남성 전통 치마 차림을 한 그가 확성기를 들고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모습은 이제 미얀마 시민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2월 6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여성 노동자 수천 명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의 선두에 선 사람은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에이띤자 마웅. 이전에도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벌여왔던 그녀는 특히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문민정부 당시 군부의 소수민족 학살을 비판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는 수천 명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이 전국에 큰 영감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작고 외진 농촌 도시지만 어느 곳보다 뜨거운 열기로 저항을 이어가는 몽유화 지역. 이곳의 시위를 주도했던 이는 학생운동가 출신 외모 나잉입니다. 시민들에게 작은 판다로 불리는 그는 매번 감동적인 거리 연설을 펼치며 투쟁의 구심점이 되었는데요. 지난 15일 오후, 현지 언론은 오토바이 시위대와 함께 이동하던 그가 결국 군부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는 그의 체포 장면과 함께 세 명의 지도자가 시위대를 이끄는 모습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긴 투쟁 기간 지치지 않고 희망이 되어준 이들의 용기와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